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지민의 팬인 지민이라니 라는 분이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지민이 이름으로 아직도 최전방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분들을 응원하고자 대구 부훈병원에 약소하지만 샌드위치 보내드렸어요.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무대 위 지민이 방탄이 보고 싶으니까요 라는 글과 함께 총 4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의료진분들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박스에 빼곡히 채워진 정성스러운 샌드위치와 음료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지민이 꾸준히 기부와 선행을 실천하고 있어 팬분들이 보여주는 이런 선행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민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힘이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엄청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의 작사팀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하인드 스토리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작사팀은 방탄소년단 곡 작업을 간절하게 소망했다며 본인들의 작품이 최종 선정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기대감과 설렘이 얼마나 컸는지에 소회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작사팀은 필터를 듣고 지민의 음색이 노래랑 너무 잘 어울려서 황홀하게 들렸고 매혹됐다라고 극찬을 했으며 지민의 필터가 발매된 후에 주변으로부터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섹시하다라는 반응을 전해 들었다며 쏟아지는 칭찬에 대해서 큰 행복을 느꼈다라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전했습니다. 이후 작사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된 BTS 콘서트가 재개될 경우 지민이 필터를 무대에서 얼마나 멋지게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과 강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작가 리케이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민을 모델로 한 새로운 작품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작가 리케이 씨는 지난 2019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아틀리에 귀스타브 갤러리를 통해 첫 번째 개인전에서 지민을 그린 작품을 전시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모스크바의 아트라이프 아카데미를 위한 것으로 쉴드 컬러 회사의 유화를 사용해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에 해외 매체 올케이팝 측에서는 작가 리 케이시가 그간 지민을 여러 번 작품화해왔으며 그 작품들을 SNS를 통해 지민은 어느 각도에서나 최고이며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마스크라는 찬사를 냈다라면서 지민의 얼굴은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공존하고 동양과 서양의 매력을 둘 다 지니고 있다면서 나의 뮤즈는 지민이다 라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북미 매체인 코리아부 측에서는 지민에게 푹 빠져있는 엄마들 둔 자녀들의 사례라고 기사를 보도하며 지민의 인기를 재조명했습니다. 코리아부 측에서 올린 사연은 총 15개 정도였는데요. 공개된 사연 속에서는 지민의 사진을 본 엄마가 이혼 서류에 요청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지민의 사진을 냉장고에 붙인 모습, 제임스 코든의 파파 찹쌀 무치이면 우리 엄마는 마마 무치일 것이다. 하루 종일 지민의 영상을 보는 엄마, 지민으로 인해 부인이 실종 상태인 아빠, 엄마가 지민의 포토카드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딸 등의 사연 등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코리아부 측에서는 지민 바이러스다라며 이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연령 자체의 장벽을 없애는 강한 전염성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지민 효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병상 중인 할머님께서 틱톡을 통해 지민에게 응원 영상을 보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일 틱톡에 올라온 영상들 중에 한 가지의 영상에는 지민의 솔로곡 필터와 함께 I color this for 지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으며 맵 오브 더 소울 앨범에 포함된 드로잉 북 중 세븐을 핑크색으로 칠한 종이를 들고 지민을 응원하는 할머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앞서 할머님은 지난 3월 2일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손녀분과 대화를 나누며 맵 오브 더 소울 7의 앨범을 보여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지민이다 라며 사랑스러운 것 같다 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 팬분들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찾으시길 바란다 라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미국 매체 캐피탈 FM 측이 이와 같은 사연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얼른 건강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는 18일과 19일 낮 12시에는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방방콘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에 최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방방콘을 시청하는 팬분들이 실감나게 콘서트를 즐기실 수 있도록 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아미밤을 연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방콘을 감상 시 팬 커뮤니케이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아미밤을 연동하면 곡에 따라 아미밤의 색깔이 실시간으로 바뀌어 마치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신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